안녕하세요, 김 부장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전세 계약 시 기본적인 주의사항과 신축 아파트 미등기 전세의 경우 유의할 사항 알려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처음 전세 계약을 하시려는 학생, 신혼부부, 사회 초년생 분들을 위해서 실전에서 전세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과정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신청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실전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먼저 물건을 찾으셔야 되는데요. 인터넷 광고 사이트라든지 현장 주변 부동산에 답사를 하셔갖고 본인에게 맞는 물건을 찾도록 합니다. 조건에 맞는 집을 보시고 결정을 하셨다면 이제 부동산에서 계약을 진행을 하시는데요. 두 번째, 계약을 위해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방문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는 공인중개사가 1억짜리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실무교육도 의무적으로 받아야 개업을 할 수가 있는데요. 또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중간자 입장이기 때문에 중개사분 믿고 안전하게 계약하시면 되십니다. 부동산에 오셔서 세 번째로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세 번째, 매매가 확인입니다. 먼저 계약하시려는 물건에 실제 거래되는 가격을 꼭 체크하셔야 되는데요. 중개사분께 물어보셔도 되시고요. 국토부 실거래가격 확인 사이트가 있습니다. 꼭 매매가격 확인하시고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전세가 비율이 한 50%에서 60% 됐었거든요. 전세가 비율이 뭐냐면 매매가에서 전세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비율이거든요. 지금은 수도권 웬만한 지역은 다이 전세가 비율이 80%에서 많게는 100% 가까이 나오기도 합니다. 전세는 귀하고 전세가는 자꾸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이 전세가 비율이 이제 많이 높아진 건데요. 이 경우에는 특별히 나중에 이제 살다가 만기 돼서 나가실 때이 집이 잘 빠져서 내 보증금을 잘 회수를 할수 있는지를 꼭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하는 집이 나중에 매매가가 계속 오를 가능성이 있는지도 검토하셔야 되고요. 이 지역 내 전세 물건이 나중에 귀할지 아니면 또 많아질지 이런 것도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참고적으로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과도하게 높게 책정이 되어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은 드리지 않습니다. 소위 말하는 깡통 전세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하기 때문에 매매가, 실제 거래되는 매매 가격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매매가를 확인하셨다면, 네 번째로 등기부 등본 확인을 합니다. 이 등기부 등본은 계약 시에도 꼭 확인을 하시고요. 잔금 시에도 꼭 확인을 먼저 하시고, 잔금을 치르시기 바랍니다. 저랑 등기부 등본 확인해 보겠습니다. 등기부를 보시면 표제부 물권 주소가 나와 있고요. 토지 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갖고 보시면 소유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표시된 소유자와 계약을 하시는 겁니다. 을고 보시면 용자 관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용자가 있는 경우 보통은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고요. 채권 최고의 얼마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용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록사항 없음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셨다면 이제 계약을 진행을 하시는데요. 다섯 번째로 소유자와의 계약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공인중개사, 임대인, 임차인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보통 계약을 진행을 합니다. 임대인이 실제 집 주인인지 등기권리증, 등기부등본, 신분증 이렇게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대리인이 나와서 계약을 할 경우에는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위임장, 신분증 이렇게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원칙을 말씀드렸고요. 보통 실무에서는 집주인이 못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분께 임대인과 통화하도록 요청하시고요. 통화하면서 신분증, 주민번호 확인하시고요.
가능하면은 잔금 때 임대인분 나오시도록 요청 꼭 하셔야 됩니다. 잔금 때도 도저히 임대인분이 못 오신다고 하시면 가족 중에 대리인이라도 오라고 요구를 하세요.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위임장, 신분증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시고요. 가족분들도 도저히 못 오신다고 하시면 요즘은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등기관리증 사진으로 찍어서 신분증도 찍어서 꼭 확인시켜 달라고 하십시오. 또한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게 있는데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소유자 계좌로 꼭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집주인 확인을 했고 이제 계약서 작성을 하십니다. 여섯 번째로 이제 특약 문구 어떠한 것이 들어가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특약 문구는 용자가 없을 때, 용자가 있을 때 이렇게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자가 없는 경우입니다. 등기부 등본상 용자 없는 상태에서의 계약이며 임차인의 대항력 취득시까지 현 권리관계를 유지한다. 이 문구 꼭 넣어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용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릴 게 미리 이제 등기부 등본 확인하셨을 때 용자가 얼마 있는지 확인을 하십니다. 수도권 대부분 전셋값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용자가 조금 있더라도 전액 상환하도록 꼭 요구하셔야 됩니다. 물론 전셋값 비율이 50% 60% 정도 선이면 조금 용자를 남기길 원하시는 임대인분들도 계세요. 이 경우에는 전세 보증금 플러스 용자 했을 때 현재 거래되는 매매 시세에 70% 이내에 들어오는지 꼭 확인하시고 검토하셔야 됩니다. 이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현 등기부 등본상 채권 최고의 땡땡땡 근저당권 설정 상태에서의 계약이며 임대인은 잔금과 동시에 전액 상환 근저당권 말소하며 임차인의 대항력 취득시까지 타권리를 설정하지 않는다. 이 문구 꼭 넣어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이 경우에 잔금 시에 용자 상환하는 것을 꼭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보통은 잔금 때 이제 모인 자리에서 바로 용자 상환을 합니다. 아니면 같이 이제 은행 가서 용자 상환하는 거 이제 확인시켜 주거든요. 꼭 확인시켜 달라고 요구하셔야 됩니다. 보통은 부동산 통해서 계약을 하시면 공인중개사 분께서 특약 문구도 다 넣어 주시고 잔금 때 용자 상환하는 것도 다 확인시켜 드리니까요. 중개사 분 믿고 거래하시면 되십니다. 일곱 번째로 잔금 치르시고 안전장치를 꼭 하셔야 되는데요. 보통은 잔금 전에 시설물 체크부터 다 같이 꼼꼼하게 하시고요. 등기부 등본도 한번더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 잔금을 치르셨으면 주민센터 계약서 꼭 가지고 가셔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전세보증금 보호하는 안전장치가 있는데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근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이렇게 안전장치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로 계약을 다 마치셨으면 챙기셔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계약서 원본, 두 번째는 확인설명서, 세 번째 영수증, 네 번째는 공제증서, 부동산에서 이제 보험 들어놓은 증서입니다. 이네 가지 중개사분이 꼭 챙겨 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김부장 TV의 김부장입니다. 오늘은 월세 계약 시 주의할 사항과 전체적인 계약 전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릴 텐데요. 인생 처음으로 월세 계약하시려는 모든 분들께서는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꼭 도움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입니다. 먼저 집을 구하는 단계에서부터 현장 답사시 체크할 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부동산 광고 업체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실제 매물 사진과 영상으로도 매우 잘 나와 있는데요. 가장 먼저 본인이 원하는 지역을 선택한 후 작은 계획을 세우고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원룸 등 어떠한 종류의 부동산을 할지 선택한 후 물건의 위치와 시세를 먼저 파악을 합니다. 여기서 허위 매물에 당하지 않을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해당 물건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올린 매물이 가장 실제 매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물건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가 본 물건에 대해서는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다면 직접 발품을 꼭 팔으셔서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몇 군데 꼭 들르셔서 위치 파악 및 물건 시세 파악 꼭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드는 물건을 찾으셨다면 부동산 중개업소와 약속을 잡으시고 집을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반드시 해당 물건, 본 물건을 꼭 보셔야 됩니다. 간혹 여러 가지 이유로 해당 물건을 볼 수 없고 대체 물건으로 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아무리 면적과 구조가 같다고 해도 나중에 분쟁 소지가 꼭 생기기 때문에 꼭 본 물건 현장 답사하시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집을 보실 때 공실 상태인 경우도 있고 현재 거주하시는 임차인분이 계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살고 계신 분이 계셔서 집을 보시게 된다면 거주하시는 분에게 관리비는 어느 정도 나오는지, 불편한 사항은 없는지, 수리할 부분은 없는지 직접 물어보시면 더욱더 좋습니다. 물론 중개사분께서 함께 보시기 때문에 꼼꼼히 체크해 드릴 겁니다. 어느 누구나 집을 보실 때 전체적인 바닥, 도배 상태를 먼저 보시게 되는데요. 만약 바닥 도배 상태가 좋지 않다면 믿자 본전입니다. 중개사분께 바닥이나 도배 새로 해줄지 물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분이 딱히 법률로 정해진 부분은 없습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정해지는데요. 간혹 임대인 우위인 시장이 있고 임차인 우위인 시장이 있습니다. 도배, 벽지를 새로 안 하더라도 새가 잘 나가는 경우 임대인 우위인 시장인 거고, 임차인을 빨리 구해서 새를 빨리 빼야 하는 상황이면 임차인 우위인 시장입니다. 이러한 이제 상황에 따라서 서로 협의하시면 되십니다. 또한 임대인분들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 임차인 입장에서는 요청해 보시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집을 보실 때 천장도 꼼꼼히 체크하셔서 얼룩은 없는지, 물은 새지 않는지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물은 잘 나오는지, 온수는 잘 나오는지, 수압은 괜찮은지 전체적으로 꼭 체크하셔야 되고요. 빛은 잘 들어오는지, 통풍은 잘 되는지 이 부분도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잠금 시에도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 테지만 시설물 체크를 공인중개사분과 한 번 더 하게 되십니다. 계약서 작성하실 때 계약서 문구에 현 시설 상태에서의 계약이므로 라는 문구가 들어갑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나중에 분쟁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항상 처음 집 보실 때 꼭 꼼꼼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섹션입니다. 임대차 계약서 작성 단계입니다. 마음에 드는 집을 정하셨다면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계약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계약서 작성 단계이기 때문에 확인할 부분과 주의할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작성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등기부등본 확인과 실수요자가 누구인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처음 부동산 계약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등기부등본 어떻게 봐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데요. 등기부등본 보시면 표제부에 본 물건 해당 주소가 나옵니다. 실제 주소와 맞는지 꼭 확인하시고요. 바로 이 갑구에 실제 소유자가 표시가 됩니다. 갑구란에 해당 임대인, 실제 소유자가 맞는지 꼭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임대인, 공인중개사, 임차인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계약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확실하신데요. 임대인분이 지방에 계시거나 또는 시간이 맞지 않거나 또는 바쁘시거나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그냥 중개사분 믿고 일단 계약을 진행을 하시는 경우가 때때로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도 등기부등본은 기본적으로 꼭 확인하시고요. 중개사분께 소유주와 전화통화 요청하셔서 인사도 나누시고 신분 확인하시고 계약 조건, 이러한 조건들 꼭 확인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잔금 때는 꼭 나와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분들도 가능하면 잔금 때 입회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이 본 물건 시설물 체크도 하실 겸 해서 나중에 분쟁 소지도 없앨 수가 있거든요. 서로 확실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등기부등본 갖고 실소유자를 확인하셨다면 을구에 다른 권리사항은 없는지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을구를 보시면 근저당권 설정, 용자는 얼마 잡혀있고 채권 최고액은 얼마인지 이러한 부분도 꼭 확인하시고 때로는 이제 갖고에
가처분, 가압류, 뭐 가등기 이러한 소유를 제한하는 권리가 들어온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가 걸려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본인이 이 물건을 꼭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뭐 직장이라든지 이 물건밖에 없어서 꼭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중개사분 통해서 가압류, 가처분의 경우 대부분 이제 세금 체납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얼마 되지 않는 세금 때문에 걸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무튼 중개사분 통해서 사유 꼭 파악하시고 전부 말소, 완전히 없애지는 조건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가등기의 경우는 웬만하면 가등기는 이제 소유자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등기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 월세방 구하시는 젊은 이제 대학생이라든지 직장인 분들 또는 이제 사회 초년생 분들은 가능하면은 이러한 이제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월세 계약들 체결하실 때 기본 보증금은 500만 원 또는 1000만 원이 가장 많은데요. 지역별로 소액 보증금 범위가 있고 최우선 변제 금액 범위가 있습니다. 최우선 변제 금액 안에 드는 보증금인 경우 비교적 안전하지만 때로는 본인이 보증금 여유가 있어서 보증금은 높이고 월세는 낮은 물건을 찾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십니다. 한 경우라도 각 지역마다 최우선 변제 금액 범위가 있거든요. 가능하면 최우선 변제 금액 안에 물건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나는 월세는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최우선 변제 금액 밖 높은 보증금으로 계약을 원하실 때에는 만약 해당 물건에 용자가 있다면 본인의 보증금 플러스 채권 최고액, 용자 채권 최고액 합한 값이 실제 거래가 되는 매매가의 몇 프로인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한 60%에서 70% 사이에 들어오는지 꼭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전세 계약할 때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제 전세가 비율이라고 합니다. 월세 계약도 이제 보증금이 높은 경우에는 이 비율을 꼭 따지셔야 되는데요. 정해진 비율은 없습니다. 다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정해지게 되는데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증금 합이 50% 넘어가면 안 된다. 경기 또 호황이거나 부동산 거래가 활발히 되고 이제 매매가가 막 상승할 때에는 합이 비율이 80%까지도 괜찮다. 하지만 이제 요즘 같이 이제 좀 하락기에 있고 부동산 거래가 없는 경우 또는 이제 그 지역에 물건이 너무 많거나 매매가 잘 안 되거나 뭐 이러한 경우에는 가능하면은 그 비율을 낮추시는 게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아파트, 빌라, 뭐 오피스텔, 다세대 각 호수마다 소유주가 개별로 있는 경우가 아닌 구분 소유가 아닌 이제 다가구 원룸 한 건물에 여러 호수가 있는데 주인이 한 명인 경우 이러한 경우 본인이 하는 호수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다른 이제 선순위 먼저 들어온 임차인들의 보증금의 합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공인중개사분께 요청하시거나 임대인분께 요청하셔서 선순위 보증금의 합이 얼마인지 현재 임대차 현황은 어떤지 꼭 확인시켜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실무적으로도 계약서 작성하실 때 확인설명서 안에 다가구 원룸주택의 경우 현 임대차 현황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개사분께서 안전하게 다 확인시켜 드릴 겁니다. 대다수 공인중개사분들께서는 위험한 물건은 소개해드리지 않습니다. 안전한 물건 정확하게 소개해드리는데요. 괜히 위험한 물건 진행했다가 나중에 중개사고가 크게 터지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제 부동산 중개업소 통해서 진행하신다면 중개사분들께서 다 안전하게 설명해드리고 확실하게 진행시켜드릴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등기부등본 소유자, 용자는 얼마 있는지 다 확인을 하셨다면 다른 조건들을 또 이제 협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계약 조건 확인입니다. 보증금은 얼마로 할지, 월세는 얼마인지, 월세는 선불인지 후불인지 명확히 하시고요. 또는 이제 월세 관리비는 포함이 되는지, 별도인지, 대부분 이제 별도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제 부가세,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이제 부가세 10%가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계약서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월세인지 아니면 별도 개념인지 꼭 확실히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계약 기간의 경우 1년으로 할지 아니면 2년으로 할지
정하셔야 되는데요. 참고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년까지는 보장이 되십니다. 2년 기간 밑으로 정한 계약은 2년으로 본다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임차인께서 2년까지는 보장이 되신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다만 이제 짧은 기간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애초 처음 계약하실 때 짧은 기간, 본인이 원하는 기간 명확히 말씀하셔서 정확히 이제 계약서에 작성하시는 게 유리하십니다. 모든 디테일한 조건을 협의를 다 하셨다면 이제 계약서 작성을 하시고 사인을 하시게 되십니다. 계약서를 보실 때 가장 먼저 맨 윗칸에 표시 부분, 주소 부분 본 물건, 해당 물건이 명확히 기재가 되어 있는지 등기부등본 주소와 맞는지 꼭 확인하시고요. 계약 조건란에 보증금은 얼마인지, 월세는 얼마인지, 후불인지 선불인지 명확히 기재 확인하셔야 됩니다. 또한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이제 부가세, 사업자인 경우 부가세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오피스텔은 꼭 물어보시고 계약 단계에서 물어보셔야 됩니다. 부가세는 별도인지 포함된 개념인지 계약서 확인 꼭 하셔야 됩니다. 다만 오피스텔 이제 주택 임대 사업자인 경우에는 임차인분들 세액공제 다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다음은 이제 특약사항란인데요. 특약사항은 말 그대로 임대인과 특별히 약속한 사항입니다. 특별히 조건 협의된 내용을 그대로 기재하시는 것이 나중에 분쟁 소지를 없애는 데 좋습니다. 특약사항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은 계약하실 때 등기부등본 하셨을 때 용자는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이제 기재하는 방식이 다른데요. 만약 용자가 없다면 이렇게 기재하시면 되십니다. 현 등기부등본상 용자 없는 상태에서의 계약이며 임차인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시까지 임대인은 현 권리관계를 유지한다. 요 문구 넣으시는 게 안전하게 진행하시는 겁니다. 전세계약과 달리 월세계약의 경우에는 기본 보증금 자체가 최우선 변제 금액 이하이거나 작거나 했을 경우 비교적 안전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기본 용자 그냥 있는 상태에서 월세계약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기본 용자가 있고 뭐 매매가의 60% 이하에 뭐 50% 이하의 기본 용자가 있고 보증금 자체가 최우선 변제 금액 이하라면 따로 뭐 감액 등기, 뭐 전액 말소 등기 이런 거 이제 안 하고 실무적으로 진행들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그냥 특약 사항에 현 등기부 사항 꼭 기재하시는 게 좋습니다. 현 등기부 등본상 채권 최고액 얼마가 있고 임차인의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 취득 시까지 지금 그대로 등기부상 그대로 현 권리 관계를 유지한다. 이 부분 명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제 보증금이 많이 높아서 감액 등기라든지 뭐 전액 말소 등기 하는 상황이라면 그렇게 이제 협의가 되셨다면 그 협의되신 내용 그대로 명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약사항란에 임대인 계좌번호 정확히 명시하시고 월세는 선불인지 후불인지 한 번 더 기재하시면 더욱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인 임차인 인적사항 주소 명확히 기재가 되었는지 확인하시면 되십니다. 나중에 이제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으실 때 주소라든지 인적사항이 잘못 표기가 된다면 동사무소에서 다시 해오라고 하기 때문에 처음 계약서 작성하실 때 명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작성도 다 되었고 사인을 완료했다면 이제 임대인 계좌로 계약금을 송금하게 됩니다. 이 경우 계약금은 반드시 실제 소유자 임대인에게 꼭 송금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약 진행할 당시에 임대인, 임차인, 공인중개사분 모두가 입회하에 계약 진행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임대인이 아닌 대리인과 계약을 진행할 때에는 첫 번째 위임장, 두 번째 인감증명서, 세 번째 인감도장, 네 번째 신분증 이 네 가지 꼭 확인하시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이제 부동산에서 대리로 이제 진행하는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뭐 전속 물건 중개라든지 아니면 임대인분이 너무 멀리 계셔서 일단 진행하라고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이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대인과 전화 통화 꼭 요청하셔서 계약 조건, 계약 내용 이러한 부분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고요. 신분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섹션입니다. 가장 먼저 잔금 치르시기 전에 본 물건이 이제 시설물 체크, 짐이 다 빠진 상태에서 시설물 체크를 확실하게 하셔야 되는데요. 이 경우 가장 이상적인 것은 임대인, 임차인,
중개사분 이렇게 모두 입회하에 시설물 체크하시는 게 나중에 뭐 요청할 게 있으면 요청하시고 또한 이제 나중에 분쟁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다 같이 모여서 시설물 체크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잠금 시 시설물 체크하실 때 바닥에 약간의 흠집이라든지 뭐 벽지에 약간의 얼룩이라든지 계약할 당시에는 몰랐는데 잠금 때 이제 확인되는 부분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이제 용인될 수 있는 범위 안 계약 파기할 만큼의 큰 하자가 아니고 용인될 수 있는 범위라면 임대인, 임차인 모두 사진이나 영상으로 찍어 두시는 게 나중에 이제 분쟁 소지 없애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사진 찍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시설물 체크도 마치고 이제 부동산으로 다시 오셔서 계약 진행, 잠금을 진행하시게 되시는데요. 여기서 잠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기부등본 한 번 더 확인하셔서 최초 계약할 당시의 등기부와 지금 변동사항은 없는지 꼭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확인하실 부분이 이제 들어오는 날부터 관리비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전 임차인이 관리비 정산은 깔끔하게 잘 마쳤는지 중개사분 통해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개사분께서 확인시켜 드릴 겁니다. 확인하실 부분을 다 확인하셨다면 이제 잔금 송금하시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소유자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든 계약 절차는 다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임대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인 분께서는 잔금 날이 보통 이삿 날인데 이사하느라 바쁘시다고 나중에 미루시지 마시고 잔금 치르셨다면 바로 동사무소 가시거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꼭 하시고 확정일자도 동사무소 가셔서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챙기시고 보관할 서류입니다. 첫 번째 계약서 원본입니다. 두 번째 확인설명서입니다. 세 번째 한 장짜리 영수증, 보증금 전체에 대한 영수증입니다. 네 번째 부동산마다 공제, 보험에 다 들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 보험 공제증서입니다. 서류 네 가지 잘 챙기시고 보관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월세 계약 시 주의할 사항 및 계약하는 전 과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채널 보시면 매매 계약 시 주의사항 및 전세 계약 시 주의사항, 물건 파트별로 정리가 되어 있고 상가 임대차 계약 시 주의사항 및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 다양한 정보를 무료로 업로드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모두들 참고들 하셔서 꼭 도움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더욱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어 드릴 수 있도록 무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